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독일 책방으로 만나게 됩니다. 최근에는 독일 책방 인사이드를 통해서 저자와의 대담을 했는데요. 오늘은 직접 제가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넷플릭스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한 규칙 없음. 그리고 또이 책과 같이 읽으면 생각할 거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 이두 권을 같이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넷플릭스의 이 규칙 없음은 회사의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와 에릭 마이어가 공저를 한 책이고요. 책 구조는 재밌습니다. 보통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쓸때 CEO가 자기 회사에 대해 쭉 얘기하는데, 이 경우는 경영학 대학원 교수하고의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서 좀 독특한 책이긴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넷플릭스를 볼때 가장 신기했던 점이 단기간에 이렇게 빨리 성장했는데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할까? 그리고 가장 또 의문이었던 점이 수많은 경쟁자들이 진입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이 시장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디즈니도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그래서 바로 이 시장에 뛰어들게 되고, 디즈니라는 회사는 막강하고 최강의 전력을 가진 회사인데, 그런 회사가 경쟁자로 뛰어들었으면 넷플릭스는 휘청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주가의 흐름에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디즈니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고공행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놀랍지 않았습니까? 물론 최근에 와서는 미래의 성장 동력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돌면서 주가가 한번 폭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또 곧장 회복하는 모습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넷플릭스의 주가는 왜 이렇게 강한가? 이것이 제가 계속 가지게 된 의문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그 의문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바로 이런 얘기죠. 직원들로 하여금 회사의 주인이 되게 해라. 즉, 주인의식이 충만한 사람으로 일하게 만들어라 하는 것이 그 넷플릭스의 계속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나왔냐면, 과거 넷플릭스의 그 CEO인 헤이스팅스가 이 넷플릭스를 시작하기 전에 퓨어소프트라는 회사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팔리기는 했습니다만, 본인 스스로는 그걸 잘한 경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면서 깨달았던 게, 너무 많은 규제와 규칙과 제어하는 것들을 남기게 되면 직원들이 자기의 역량을 다 펼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직원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회사의 많은 그 규제들을 없애죠. 휴가는 네 마음대로 가라. 원하는 만큼 가라. 그리고 또 월급 협상의 권한도 줍니다. 일을 잘하면 잘한 만큼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요. 또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그 비용에 대해서 결제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죠. 수백만 달러 이상의 그 프로젝트도 말단 직원조차도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넷플릭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인 거죠. 직원이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회사는 직원한테 일종의 배팅할 수 있는 배팅 칩을 주는 거죠. 카지노처럼. 그래서 이걸 네가 마음껏 원하는 곳에 가서 써라. 너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써라. 그래서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향후에 성과와 함께 더 많은 배팅 칩을 받게 되는 것이 이 회사의 문화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맞죠. 만약에 회사 직원이 이 회사가 내 회사, 자영업자라는 생각으로 한다면, 비용 효율성과 업무 효율성이 어떨까요? 자영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 일을 하는데 돈을 흥청망청 막 쓸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든든하게 뒷배를 봐주는 데가 있으면 배팅을 해야 된다고 할때 배팅을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수 있겠죠.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그 든든한 배가 없으면, 뒷배가 없으면 배팅하기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가 든든한 뒷배가 되니까 배팅도 할수 있고, 그리고 돈을 마구잡이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마음대로 쓸수 있게 하고, 그런 권한들은 다 줬지만 비용을 다그 마구잡이로 쓰진 않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원칙은 뭐냐면, 회사에 그 최고로 유익이 되도록 행동하라 라는 것을 이 책에서는 계속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회사가 이런 문화를 가지게 된 경험은 어떻게 나왔느냐? 바로 닷컴버블 때 넷플릭스가 창업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닷컴버블이 붕괴되면서 회사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 약 3분의 1 정도의 직원을 해고하죠. 해고의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큰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잘못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남은 인력들이 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것을 그는 직접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성과자 3분의 1을 퇴출시켰고, 나머지 3분의 2를 두었더니
잘하는 사람끼리 더 팀워크를 잘 맞춰서 일을 더 잘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의 직원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으로 회사의 퍼포먼스는 훨씬 더 잘 나왔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회사는 DVD를 그 우편 송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회사고 가장 빨리 스트리밍을 시도한 회사라는 건 누구보다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슈퍼스타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평범한 직원 10명, 100명보다 한 명이 훨씬 더 많은 퍼포먼스를 낸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직원이 다른 타사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되면 회사에서는 직접 그것을 공개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어떤 회사에서 얼마의 연봉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느냐 해서 들어보고 자기네 필요한 인재라고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연봉을 주면서 그 사람 붙잡죠. 그래서 그 계속해서 회사 구조는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권한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반대로 조직의 역량이 나오지 않는 그런 인재들은 계속해서 뽑아내죠. 그래서 책에서 하는 말이 넉넉한 퇴직금을 주고 내보낸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약 6개월 정도치의 퇴직금을 내고 성과가 나오지 않는 직원들을 내보내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 넷플릭스에서 지향하는 문화는 가족적인 문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적인 문화를 지향하고요. 프로야구 팀처럼 팀 문화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회사 내로 영입하고 성과가 나지 않는 직원들을 방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최근 기업 문화의 중요한 포인트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넷플릭스만의 문화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빅테크라고 여겨지는 회사들의 문화, 특별히 소프트웨어를 다루고 있는 빅테크 회사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게 넷플릭스에 보다 농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빅테크에 다니는 기업의 직원들은 엄청나게 높은 보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5년에서 10년 정도 잘 다닌다면 뭐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연봉을 받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엄청난 아드레날린이 빵빵 터지는 기업 문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실수를 해도 언제든지 내가 회사에서 잘릴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안고 살게 되는 것이죠. 높은 보수와 불안감.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 바로 스포츠 스타들이 겪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기업 문화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이 책 규칙 없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와 관련돼서 굉장히 큰 기업 문화의 변화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인재가 점차 소수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책에서 나온 내용 중에 가장 눈에 띄고 기억에 남는 대목 중에 하나를 뽑아보라면 10명이나 100명의 평범한 인재보다 1명의 스타 플레이어에 집중하라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기가 이거를 느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사회 이사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를 하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위대한 선방공은 평범한 선방공보다 임금의 몇 배를 더 받는다. 그러나 위대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는 평범한 프로그래머보다 1만 배 이상의 값어치를 한다. 네, 지금 소프트웨어 쪽 개발자들에게 이것들을 제가 실제로 좀 물어보니까 실제로 이런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범한 수십 명, 수백 명보다 한 명의 뛰어난 프로그래머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현재 세계상을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가 그동안 산업에 있어서 고도화를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기계가 들어오고 자동화가 되면서 산업이 훨씬 더 고도화되는 걸 경험을 했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인재에 있어서도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노동의 종말에서 제레미 리프킨이 25년 전에 했던 얘기가 지금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는 주로 이제 제조업 얘기를 했고 또 일부분은 서비스업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 즉 기계화와 자동화로 인해서 노동이 소외 수준이 아니고 노동이 종말로 향해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니 제3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봉사단체라든가 그 비영리 사회단체 이런 쪽을 좀 활성화해서 이걸 커버리지 해야 된다 하는 거를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단계도 아니죠. 그 단계보다 더 지나서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냐면 서비스업에서는 핵심적인 인재에 의해서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가 구축이 되어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적은 인원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슈퍼스타 몇 명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수억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과거 자동화와 기계화에 있어서는 사람이 더 인력이 더 줄어들면서 한 사람의 인력이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는 한 사람의 인력이 이 소프트웨어 시대에는 수만 명 이 아니라 수천만 명, 수억 명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전환되게 되었다라는 점, 글로벌라이제이션 상황에 따라서 더 크게 소수의 인력이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상이 벌어졌다라는 것, 이 부분이 저는 이 책에서 계속해서 가슴을 때리면서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넷플릭스의 직원 숫자는 약 8,60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몇 개 국가일까요? 190개 국가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의 구독자는 얼마가 될까요? 2억 1천만 명이 됩니다. 이 방송이 지나간 다음에 더 많은 구독자가 생기겠죠. 분기당 몇 백만 명씩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기존의 데이터를 통해서 구분을 해보면 직원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구독자 수, 구독자 수를 직원 숫자로 나눠보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직원 한 명이 2만 5천 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떤 물리적 세계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기계를 아무리 잘 다루고 그리고 아무리 자동화를 한다고 했을 때 한 명의 인원이 수만 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즉 유형의 시대에서 무형의 시대로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형의 시대가 오게 되면 인적 자원의 숫자가 현저하게 그 필요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소수의 핵심적 인재들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냐면 자동화가 된 시스템에서 그 위에 알고리즘을 짜게 되니까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는 거죠. 다른 시스템들은 이미 자동화되어서 이미 극단적인 효율로 올라갔죠. 제조업들도 그렇게 올라가고 또 우리가 테슬라를 통해서 보는 놀라움도 바로 그런 점들인데 거기에 그 윗단의 그 자동화 시스템을 또 알고리즘 매기는 소수의 몇 사람으로 인해서 이 자동화 시스템이 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동화의 자동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동화에서도 인력이 많이 필요치 않았는데 자동화 위에 자동화가 되니까 더 소수의 인력만 필요하고 그걸 또 소프트웨어로 관리하게 되면 더 소수의 인원이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5년도에 예측했던 암울한 제레미 리프킨이 예상한 암울한 미래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암울한 노동의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하는 그런 과제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의 힘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책과 기업과 시민이 모두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합리성을 만들어야만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오지 그렇지 않다면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나 극대화되어서 사회 구조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다섯 가지 원칙을 언급을 드리면서 오늘 독일책방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첫 번째는 규칙이 없다. 휴가 자유, 비용 사용 자유. 단 넷플릭스에 가장 유익이 되게 행동하라.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글로벌 기업은 글로벌 컬처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지역마다 문화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운영 지침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 읽으면서 가장 재미났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넷플릭스 본사와 특별히 네덜란드, 노덜란드는 굉장히 직설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직설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문화와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따져보니까 1번이라고 합니다. 1번은 그 맵을 만들어 보면 곳곳에 포인트마다 전혀 반대의 흐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번 같은 경우는 윗상사가 지시하지 않으면 절대 행동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윗상사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행동해라 라는 문화인데 거기에 가장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일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국화칼이라는 그 독일책방을 통해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일본은 구조적으로 계층에 속해 있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여기서 한번 재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메이지 유신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즉, 일본은 철저하게 밑으로부터의 혁명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혁명에 익숙한 나라이고 계층 구조를 본성적으로 쉽게 받아들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선에서 변화하지 않고서는 나라 전체가 변할 수 없는 것이 일본이다. 그래서 윗선이 대오각성하고 새로운 메이지 유신 같은 그런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당분간 일본의 침체는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우리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을 보았던 것처럼 한번 변화하면, 그러니까 지도층이 각성해서 변화하면 순식간에 수십 년 만에도 세계 최강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 양면적인 일본이 있다라는 점을 이 책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반대 의견을 수용하고 솔직한 문화로 나가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8년 전쯤에 스트리밍 회사로 서비스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기존의 DVD 서비스, 우편 배달하는 DVD 서비스를 퀵스타트로 분사를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굉장히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 CEO가 그 결정을 할 때 직원들이 CEO가 결정하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했죠. 근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직원들이 다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실수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는 그런 피드백 시스템을 가졌다는 것이 이 책에서 얘기하는 회사 운영의 세 번째 원칙. 그리고 네 번째 원칙은 관리하지 않는 것을 추구한다. 즉 직원들이 스스로 창조적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영감을 북돋우는 일이 그 리더들이 할 일이다. 동기부여가 리더십의 주요 임무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회사의 정보를 공개하고 폭넓게 공유한다. 이 책에서 보면 좀 충격적인 게 있는데 대외비 수준의 이야기를 수백 명 이상의 직원이 모인 그런 자리에서 그냥 다 발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다음 분기 실적은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 잘못하면 내부 정보 위반이거든요. 그 정보를 다른 투자자한테 알려져가지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라거나 하는 행동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내부 정보 위반으로 상당히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다 까서 그냥 직원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을 주인으로 삼아서 경영을 한다.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겠죠. 이 책은 이제 아무래도 그 제조업이나 특별히 이제 그 안전이 요구되는 그런 업에서는 사용되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전력 발전 이런 쪽은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화학이나 이런 쪽은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원칙들을 제대로 바로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나 중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시대는 유형의 시대에서 무형의 시대로 변해가고 있고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점차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 미국 사노세라든가 팔로알토 이 지역에 사는 친구들을 통해서 들어보는 이야기, 주변 애플에 다니는 이웃 주민들, 애플 직원인 이웃 주민들 를 통해서 듣게 되는 내용, 그 직원들의 스트레스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 수준이다. 직원들이 거의 미칠 지경이다. 그런데도 연봉을 많이 주니까 회사를 열심히 다니긴 하죠. 그리고 또 빠른 나이에 파이어족처럼 변할 수도 있죠. 그러나 과연 이런 문화가 옳은 문화이고 바른 문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역대 최고의 효율을 내는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야구 팀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통해서 이미 수십 년간 그것들을 봐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기업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일반인들의 스트레스 강도는 훨씬 더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더불어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규칙 없음 이 책은 사실 이렇게 효율적으로 회사가 운영이 되는구나 라는 측면에서 주가가 그렇게 강하구나, 그리고 빅테크들이 왜 이렇게 강했는가 하는 것을 읽을 수 있는 대목으로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 경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책이었어요. 그러나 일반인들 관점,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일하는 노동자의 관점에서 이 책을 본다면 정말 숨막히는 노동 환경이 점차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노동자의 살 길은 어디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해주는 이중성을 가진 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투자자와 노동자의 시각은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 그 독이책방을 보시는 거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노동자이자 투자자인 두 가지의 입장에 모두 서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투자자이지만 또 노동자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동시에 함께 가지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더불어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